안녕하세요. 시나리오 뉴스의 정재현입니다.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.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한중미 합작 웹드라마 드라마 월드입니다. K-드라마를 소재로 한 드라마 드라마 월드라고 들어보셨나요? 총 19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팬인 백인 소녀가 한국 드라마 속 세계에 빨려들어가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인데요. 이 드라마가 곳곳에 한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설정들을 재치있게 엮어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드라마 월드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비키가 중국과 한국, 미국의 제작사와 손잡고 만든 웹드라마인데요. 특히 이 드라마에는 재중원,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출연한 션 리차드, 호주 출신의 신예 여배우 리브 휴슨 외 한국 배우로는 배누리, 김사희 씨가 출연했고요. 한지민, 최시원, 샘 해밍턴, 이지아, 양동근 등 화려한 카메오 출연진들이 합류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네요. 한편 한국에는 이달 1일에야 공개됐지만 한국을 제외한 지역 시청자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비키를 통해 이 드라마를 접했습니다. 자막도 39개 언어로 제작됐다고 하고요.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자막 언어 수가 37개임을 감안하면 드라마 월드의 큰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죠. 비키 관계자는 시청자들로부터의 반응이 폭발적이다. 시즌2 요구가 빗발치면서 실제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네요.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.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.